모습입니다. 자, 이수민이 볼을 끌어냈고 앞쪽 연결 이비랑 마지막에 하남중앙초가 볼을 가져왔는데 범혜주가 끌어냈습니다. 범혜주 슈팅! 골! 스코어 1대0. 네, 광양중앙초등학교의 범혜주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한순간에 범혜주의 인터셉트 그리고 슈팅까지 계속해서 광양중앙초등학교가 9번 이미랑 선수 필두로 한 역습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민왕 선수가 완벽하게 볼터치를 해내진 못했지만 상대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틈을 타서 또 범혜주 선수가 빠르게 득점을 해냈죠.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패스를 끌어냈고 개인 돌파 이후의 마무리까지 네, 굉장히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보여준 범혜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범혜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 초반에 광양초등학교가 광양중앙초등학교가 조금은 내려서면서 수비. 자, 오늘 경기 30골의 주인공 범혜주 골발 슈팅! 골! 네. 오늘 경기 마이킥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범혜주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하남중앙초등학교 선수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중앙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굴절이 되면서 한별 골키퍼의 키를 넘겼거든요. 네, 굴절 때문에 더욱더 이제 한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골이 갔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머리발 슈팅 이후에 네. 네. 굉장히 궤적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굴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지만 하남중앙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자, 안쪽 연결 원투 패스 빠른데요. 막았어요. 골! 네. 모자 넣습니다. 스코어 2대 1. 네. 지혜 선수가 원투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네. 첫 번째 슈팅은 선방에 막혔지만 세컨 볼을 그대로 슈팅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전반전에 만회 골을 기록한 것. 그렇죠. 광주 하남중앙초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원투 패스에서 패스가 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지혜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그렇죠.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뒷공간을 한 번에 파고드는 스피드로서 경기를 득점을 만들어내는 지혜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슈팅 이후에 이어온 골키퍼가 쳐냈지만 그렇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에 남겨놓습니다. 아는 분이죠? 열렸어요. 자, 그 장면 슛! 네! 골! 스코어는 2대 2. 이번에는 좀 더 선수들이 이제 광양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너무 라인을 내려서면서 네.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현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샤우팅을 외치면서도 놀랬던 것이 그렇죠. 정말 빨래쭉 네. 빨래줄이었네요. 네. 굉장히 임팩트가 제대로 되면서 네. 구석으로 좋은 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찼는데요. 네. 이용 골키퍼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소심한 네, 백종화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패스 뛰어가는데요. 이미랑 빨라요. 네. 이미랑 네.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미랑 선수가 스피드를 네. 통해서 신성희 선수가 조금은 아니란 플레이를 했거든요. 골키퍼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실하게 내줬어요. 그 부분은 이미랑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가볍게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신성희 선수가 확실하게 볼 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이미랑 선수를 몸으로 막아주지도 못하고 뭔가 스콜이 맞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희 선수로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그렇죠. 실점 장면이었고요. 자, 이미랑 선수는 스피드가 정말 네 순간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한별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득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저런 그리고 신성희 선수 뭐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김민주 선수까지죠.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찬스로서 이제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 크로스 헤딩 골!
다시 한번 동점. 스코어는 3-4. 네, 이번에도 지혜 선수죠. 네. 네. 자. 네. 역시 결승전답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달아나면 따라가고 달아나면 따라가는. 아, 굉장하네요. 자,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요. 그렇죠.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자, 아. 지혜 선수가 이제 볼의 낙하 지점을 완벽하게 또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잘 돌려놨어요. 정확한 슈팅이었죠. 네.